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런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면서 또 예쁘고 동시에 퀄리티는 고급진 그런 니트들, 니트 가디건, 이너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또 우리 운독자들이 제 패션 영상을 너무 좋아해주셔서 제가 정말 니트들을 몇십 개를 입어보고 마감부터 색상 뭐 까칠하진 않는지 옷장에 두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꺼내 입게 될 만한 그런 예쁘고 고급진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입니다. 제가 이 수많은 니트 중에서 오프닝 할 때 영상 찍을 때 입고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니트란 뜻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인 약간의 뮤트한 파스텔 보라색인데요. 제 손톱과도 약간 커플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추가 쪼르륵 달려있는 니트 가디건이에요. 약간 딱하고 정말 따뜻한 부클 소재의 니트 가디건이라서 몽글몽글해 보이고 폭닥거리고 그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드는 제품이에요. 저는 참고로 여쿨 라이트인데 저 같은 피부색에 그냥 형광등 빵 켜주는 그런 환한 색상이라서 아무리 겨울이지만 색상 조금 있는 이너 제품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아마 너무너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보면은 이게 단추가 쪼르륵 달려있긴 한데 허리 부분이 살짝 라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펑퍼짐하게 벌키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끝쪽을 시보리와 함께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앙증맞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니트 소재의 이런 옷들을 선택할 때 정말 눈여겨보는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피부에 닿았을 때 따갑진 않는지 무조건 이걸 1번으로 보는데요. 우선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정말 부들거리고 소재감에서 오는 고급짐이 확실히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아무리 컬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랏빛이 딱 들어가 있지만 좀 유치하다, 뭐 퀄리티가 낮아 보이나 이런 느낌 하나도 없이 그냥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여리여리한 제품이에요. 다음은 요거 루에브루의 니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입고 나왔던 옷인데 제가 요즘에 정말 휘뚜루마뚜루 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런 꽈배기나 뭔가 짜임이 볼드하고 좀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패턴이 눈에 확 화려하게 들어온다거나 하지 않아서 편안하면서도 내추럴하게 그냥 착용 가능한 그런 니트예요. 네크라인에 진한 네이비 컬러에 요런 포인트가 하나 딱 들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앞뒤로. 그래서 좀 목이 시원하게 터져 있는 느낌이 들면서 소재 자체가 부클 소재라서 자칫하면은 약간 펑퍼짐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넥라인에서 한번 끊어주니까 확실히 그 디테일이 살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핏 자체가 좀 붙는다거나 이렇게 몸에 달라붙지 않는, 전혀 달라붙지 않는 그냥 조금 벙벙하게 떨어지고 기장감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데일리하면서도 귀여운 느낌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딱히 뭐 연령대 상관없이 학생분들부터 직장인분들 30대, 40대까지 무난하게 정말 손이 자주 갈 수 있는 이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패딩, 뭐 코트, 자켓, 두루두루 그냥 편안하게 매치가 가능한 제품이라서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다음은 짠! 요거는 신운의 니트입니다. 이거는 우선 컬러감이 정말 고급진 그런 니트인데요. 아시죠? 저는 고급지지 않고 좀 뭔가 아 이거 퀄리티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싼티 나는데 라고 느껴지는 옷들은 절대 손도 안 댑니다. 그런 거는 오래 입을 수가 없거든요. 소재도 부들거리지만 컬러감이 주는 이 뭔가 단정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초록색실, 연두색실, 뭐 아이보리, 갈색 등등 웜톤 계열들로 이렇게 실들이 막 짜여져 있는데 조금 오묘한 컬러감이 확실히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면 맨날 검정, 회색, 화이트, 무채색밖에 안 입어서 컬러감 있는 걸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주면서 또 핏 자체가 이렇게 딱 붙지 않는 니트라는 걸 떠올렸을 때 가장 정석의 핏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컬러도 컬러인데요. 소재 아까 말씀드렸죠. 따갑거나 좀 까끌거리면 절대 추천 안 해요. 조금 두께감이 얇나 싶었는데 보온성은 또 너무 좋더라고요. 컬러나 뭐 소재감에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니트인데 저는 이거를 단독으로 입는 거 물론 예쁘지만 여기에 셔츠나 안에 좀 목폴라나 반폴라
이너 있죠. 이걸 하나 더 덧대고 얘를 입으면 또 굉장히 꾸안꾸스럽게 같이 코디해줬을 때 예쁜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나는 오늘 점잖은 분위기로 나가겠다. 난 오늘 약간 침착한 그런 모드를 장착하고 싶어. 할 때 입으면 너무 예쁠만한 옷이라서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다음은 짠! 요거는 레이브의 아주 폭닥거리는 니트 가디건이에요. 그냥 전체적으로 좀 요 털송이들이 눈에 보일 만큼 약간 질감이 있는데 그게 너무 눈꽃송이 같은 텍스처가 연상될 만큼 아주 이렇게 포근하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카라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요. 그거 보면은 단추의 크기도 크지가 않거든요. 은은한 베이지 컬러로 쪼르륵 작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데일리하게 편하게 입기 가능한 니트 가디건이에요. 보통은 그냥 단정하게 깔끔하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버튼 쫙 다 이렇게 메꿔서 입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얘는 안에 이너를 입었을 때 그냥 뭔가 툭 하나 걸치듯이 버튼 다 열고 입어도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는 활용도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얘가 기장은 조금 짧은데 팔이 길게 나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청순하면서도 여리한 느낌을 주고 왜 우리 겨울에는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나 화이트 니트들 많이 사잖아요. 저는 무조건 밝은 컬러의 니트는 폭닥거리는 게 좀 1순위로 보는데 요거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 루에브르는 편안하고 내추럴한 무드의 폭닥거림이었다면 지금 보여드린 요 레이브는 조금 더 사랑스럽고 좀 청순하고 여리한 질감의 폭닥거림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런 차이점을 보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짜잔! 요거는 헤이그의 니트입니다. 요것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우선 나는 무채색에 회색이나 뭐 검정색 어두운 컬러를 선호한다 하시는 문독자들은 너무너무 잘 입으실 만한 제품인데요. 저는 약간 그 포인트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라 일반 니트가 아니라 여기 위에 카라가 살짝 장착이 돼 있는데 이 카라가 좀 집업 형식으로 이렇게 자크가 달려있어서 슉! 올리면 목폴라가 되는 기특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조금 더 시크한 느낌으로 오늘 가고 싶다 하면 올리면 되고 좀 더 편안한 느낌, 캐주얼한 무드를 하고 싶다 하면 자크 내리면 되는 뭔가 두 가지 연출법으로 즐길 수 있는 옷이니까 조금 더 데일리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고요. 얘는 요 전체적으로 패턴 자체가 일자로 쭉 뻗어있는 그런 니트 짜임새라서 단정한데 시크해. 또 시크한데 단정해. 그래서 얘는 직장인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요. 아 오늘 입고 갈 거 없는데 뭐 입지? 하고 그냥 옷장 탁 뒤져봤을 때 너무나 무난하면서 편안한데 후줄근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의 니트라서 이건 직장인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 카라를 바짝 올려서 지퍼를 잠궈준 다음에 롱코트 입고 여기에 좀 캣모자나 안경같이 좀 시크한 아이템들을 더해서 매치를 하면 옷 전체적으로 되게 멋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얘는 제가 옷을 입어보자마자 이거다 했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나시 아니고요. 나시를 안에 입고 위에 요런 가디건을 볼레로 가디건을 걸치는 스타일이에요. 네, 사실 계절감 자체는 조금 상실한 옷이긴 해요. 요즘에 요거만 입고 나가면 이거 미친 거지. 근데 요거를 적당한 상황에 입어주면 그렇게 계절감이 무시는 느낌도 아니고 어쨌든 소재는 니트 소재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약간 페미닌한 무드도 있고 나시랑 같이 겹쳐 입었을 때 살짝살짝씩 여기 쇄골과 어깨선 라인이 쪽쪽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소개팅을 나가는 분들에게는 약간 과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데이트 룩이나 아니면 나 오늘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오늘 약간 파티 붉은 보내는 날이야 살짝의 노출 그런 느낌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추천을 드려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레로 가디건이 자꾸 이렇게 뒤로 훌렁훌렁 넘어가서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어깨 위로 착 안착이 되면서 되게 편안하게 어깨를 감싸주더라고요. 또 약간의 노출이 있지만 이 컬러감이 되게 차분한 베이지 톤이라서 전체적인 느낌은 성숙하면서도 고급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개인적으로는 머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연출을 하거나 머리를 묶고 약간씩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연출하면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얘만 단독으로 입으면 안 되고 얘 입고 위에 페이크 퍼나 좀 롱코트 같이 성숙미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아우터를 입으면 아주 예쁠 만한 디자인이라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 중에 좀 성숙한 옷을 찾고 있었다거나 좀 이렇게 특별한 날 입을 만한 옷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제품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도 비슷한 톤이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밝은 컬러나 아이보리 컬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 다르니까 여러분 멈추지 말고 여기서 끝까지 봐주세요. 요거는 CL 브랜드의 니트예요. 여기 넥라인 보면 굉장히 넓게 살짝 파여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한다? 나 오늘 머리 이렇게 탁 묶고 내 목 라인과 쇄골 라인을 대놓고 보여주진 않지만 약간 보여주겠어 하는 그런 몽독자분들은 이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얘는 정말 이너로 입기 딱 좋은 약간 적당히 얇은 소재인데 충분히 보온성은 갖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입었을 때 쇄골을 한 반 정도? 보일락 말랑 할 정도로만 와이드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제품은 아니에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가디건 니트는 약간의 노출이 대놓고 살짝 있었다면 얘는 그 페미닌한 실루엣만 살짝 강조시켜주는 그런 이너 니트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오트밀 컬러라서 입었을 때 딱 적당히 화사해 보이는 편안한 그런 컬러고요. 허리선이 대놓고 탁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약간 한번 살짝 들어가요. 그래서 얘 하나만 단독으로 입어도 전체적인 그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고 좀 성숙한 느낌이 드는 니트예요. 우리가 겨울에는 배나 팔을 그냥 대놓고 다니기엔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쿵 포인트를 여기에 와이드한 넥라인으로 주면 예쁠 것 같아서 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를 위해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보자마자 니트 추천 가야지 생각했던 옷이에요. 이거는 틸아이다이의 빨간색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니트 가디건인데요. 폭닥폭닥한, 그러니까 부클 소재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입었을 때 막 많이 까칠하다거나 꺼끌거림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고 여기에 또 하나 포인트는 연말을 조금 겨냥하고 만든 가디건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여기에 조개 같은 느낌의 단추들이 골드 단추가 쫙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색과 골드 버튼의 조합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또 제 얼굴에서 칙칙한 레드나 주황기가 많이 섞인 레드는 잘 안 봤는데 얘는 좀 청량감 있는 맑은 레드 컬러거든요. 우리 겨울에 또 연말에 레드 색상 하나 꼭 입어줘야 되거든요. 포인트 이너로 주고 위에 그레이 코트나 뭐 블랙 코트도 좋고요. 하나 딱 끼얹으면 연말로 그냥 딱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 얘도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 약간 목이 살짝 올라오는 복실복실한 소재의 화이트 목폴라, 반폴라를 하나 입고 얘를 입어주면 그 사랑스러움이 조금 더 배가 돼요. 그래서 연말 룩에다 꾸미고 싶다. 오늘은 제대로 꾸미는 날이다. 할 때 빛을 바라는 제품이니까 그렇게 한번 코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몽독자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제가 정말 고심 끝에 고른 그런 제품들이라서 애착이 정말 많이 가는데 우리 몽독자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